그 첫 번째는 빅뱅의 첫 팬 사인의 현장입니다. 오, 팬 사인회. 자, 여러분! 오늘 누구 만나러 왔어요? 빅뱅이요! 이게 지금 데뷔 첫 스케줄인데 저희 광화문 대형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린 거예요. 이 첫 스케줄인데 2천여 명이 뭐 한꺼번에 몰리면 팬 사인회 자체가 아주가 되는 거예요. 어머머머머, 여보. 아, 진짜 어렵다. 깜깜 우리 같아. 아유. 근데 저때 당시에 막 서로 막 밀고 당기고 해서 막 부상도 당하고 해서 막 예, 병원까지 이송되고 막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원래 매장 안에서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광장 앞으로 변경한 거 진행해서 상황 자체가 저럴 줄 몰랐죠. 아, 지금 너무 맞았어요. 어때요? 어려운 거예요. 시간이 나요? 네, 잘 시간이 나진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피부로 정말 느끼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렇게 팬들이 많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. 몰랐죠. 신인 빅뱅의 결정적인 순간, 그 두 번째는 트로피 싹쓸이의 현장입니다. 제17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대상의 빅뱅! 네, 빅뱅이 데뷔한 딱 2년 만에 서울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했거든요. 이게 2008년도. 네. 근데 저때 가요계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어요. 소녀시대, 슈퍼주니어, SG워너비 정말 그룹의 경쟁이 너무 심했던 때였거든요. 근데 빅뱅이 대상, 본상, 그 다음에 디지털 음원상 완전 삼관왕을 다 싹쓸이 했어요. 네, 싹쓸이. 소감이 어때요? 대상이 났습니다! 아, 나아갈 줄 알았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좀 이쁘게 하고 싶습니다. 진짜 새롭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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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네. 사실은 대중문화예술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첫 번째로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그때 빅뱅 멤버 태양 씨가 네, 먼저 혼자 나와서 상을 받았는데 아, 귀엽다 진짜. 네, 옆에 슈퍼주니어 시원 씨. 또 받아서 진짜, 와우 애기다 애기. 네, 굉장히 두 사람이 훈훈한 모습을 좀 연출했던 기억이 나네요. 네, 신인 빅뱅의 결정적인 순간 그 세 번째 풋풋함이 물씬 풍기는 교복 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오! 인기 가수들만 네. 한다는 교복을. 맞아요. 네. 이 당시 진짜. 근데 사실상 이게 교복 광고는 아이돌의 상징이에요. 맞아요. 그렇죠. 네, 빅뱅 저분들은 이제 데뷔 초부터 교복 모델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여기서 벙커 퀴즈. 벙커 퀴즈요? 네네. 교복 여학생 대 사복 여학생. 과연 GD는 누굴 선택했을까요? 교복이겠죠. 교복 여학생이겠죠. 교복 예, 바쁘니까.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 교복에 잘 어울리는 학생이 이렇게 교복답게 딱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청순해 보이고. 사복. GD의 답변대로 교복이 잘 어울리는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했어요. 아, 맞네. 다름 아닌 저분이 또 신세경 씨. 와, 신세경 씨예요? 와, 신세경 씨. 너무 비슷하다. 와. 와. 너무 잘 어울리는데, 투샷이. 아, 너무 귀엽다. 아니, 진짜 아무 때도 안 묻은 것 같아, 둘 다 그냥. 그냥 천사 같다, 천사 진짜. 사실 정말 이렇게 보신 영상이 굉장히 그냥 막 쉽게 찾은 영상 같지만 인터넷상에서 없는 영상이에요. 아, 레어 영상이군요. 네. 저희가 웬만한 흔한 영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희도 정말 자료실 내려가서 어렵게 찾아서 힘겹게 찾으신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GDC나 이 빅뱅 친구들도 이걸 보면 와, 우리 저랬구나 하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이 영상 보고 사실 빅뱅이 데뷔 시절부터 했던 초심을 좀 다시 되찾아서 더 좋은 음악으로 저희에게 선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